현재 한국의 조선업이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10배에 달하며 심지어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이 넘는 선박을 수주해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4일 영국의 조선 및 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총 1024만 CGT가 발주됐는데 그중 한국은 532만 CGT를 수주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6일에는 전 세계 조선사들의 3월 발주량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전 세계 발주량은 520만 CGT로 나왔으며 이 중 한국의 수주량은 286만 CGT로 전년 동기 124만 CGT보다 32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계 점유율은 55%를 차지했으며 219만 수주로 42%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으로 중국은 426만 CGT, 일본은 35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 동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종과 대형선 수주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3월 발주된 초대형 유조선 14척 전부를 한국에서 따냈고 12,000 TE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은 52척 중 34척을 수주하며 65%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발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량이 덩달아 증가했다고 보며 특히 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러한 기술력을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한국의 조선업계에서 1분기에 발주된 전 세계의 고부가가치 선박 560만 CGT 중에서 무려 76%에 해당하는 426만 CGT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으며 3월 말 전 세계 수주 잔량은 7,429만 CGT로 1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게 되면 한국은 10%인 216만 CGT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2위인 중국은 6%인 142만 CGT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일본은 4%인 34만 CGT가 오히려 감소하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36%, 중국은 5%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만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인 287만 CGT가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3월 신조선 가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2포인트가 상승해 13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것으로 전염병 사태 이전인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대비 선종별 성과 추이를 살펴보게 된다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8,950만 달러에서 9,050만 달러, 수에즈막스 유조선이 5,900만 달러에서 6,050만 달러,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1억 500만 달러에서 1억 1,300만 달러까지 증가했고 단일 조선소별로는 한국 조선소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조선업계는 모든 선종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수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발주량 역시 점점 더 늘어나 한국의 조선업계에서 수익성 회복과 발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런 한국의 조선업계의 호황기를 보면서 일본인들은 더 이상 조선업계에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며 좌절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일본만 하락하는 걸까? 만약 이대로 간다면 얼마 있지 않아 일본의 무역회사들이 한국과 중국의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거야. 이건 역시 한국의 음모가 아닐까? 그들의 계략에 우리 일본이 현재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에즈 사고 역시 한국이 개입된 게 분명해. 그리고 이번 사고 때 일본이 아닌 한국을 찾은 많은 발주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날이 오고야 말 거야. 한국의 배는 아마도 물이 셀 정도로 조악하고 균형도 맞지 않아. 그러니 구입 후 수리 비용이 장난 아니겠지.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금액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과 위험도를 보면 저렴한 금액만큼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 배를 만들고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나라, 그리고 기업에 욕을 하진 않겠어.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일본을 찾게 될 테니까 말이지. 드라마에서 봤는데 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났는데 한국 배우가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비행기 사고를 막았다. 아주 원시적으로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고작 그 정도 수준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한국의 배를 대체 왜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 걸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못난 기술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좋겠다. 한국은 아주 짧은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이 전혀 없는 나라야. 일본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지. 일본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서 일본의 능력을 다시금 입증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야 말았어.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일본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품질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어졌다고 생각해. 가격 경쟁과 브랜드의 시대가 돼버렸지. 일본도 이제는 품질과 가격의 합의를 통해 사업 방식을 조금 개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일본 정부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을 투입해 이번 사고와 그들의 운영 방식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일본의 배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본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됐어. 그러니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뒤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해 다시 한번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와야만 해. 대체 왜 한국은 항상 순위를 매기고 일본과 비교하는지 모르겠어. 그들은 비교와 숫자 노름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가? 그들의 순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살펴보면 일본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어. 한국의 배는 500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일본의 배는 50만엔 수준의 명품 중의 명품이다. 하지만 실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한국은 아무리 발악하더라도 결코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들이 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저렴한 가격 등은 인정한다. 하지만 빠르고 저렴하다고 해서 그들의 배를 찾는 멍청한 발주처들은 결국 진짜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찾아오게 될 거야. 한국에게는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제 정말 일본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정작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한국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아쉽게도 일본은 요즘 많은 사업들이 철수하고 있다. 여전히 아날로그한 사업,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지. 이럴 때야말로 제대로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다. 사실 나 역시 이제 일본의 조선업에 대한 신뢰는 거의 사라지고야 말았어. 한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만 자꾸만 퇴보하고 있잖아. 몇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5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해버렸다니 놀랍다. 정말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여.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과 국교를 이어나가고 한국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게 어떨까 하는 내 생각이야. 지금 잠시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버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결국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야. 잠시 한국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될 거야. 우리 일본의 장인정신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할 날이 곧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오늘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